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우리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올바른 우리말 시간입니다. 이 채널A 프로그램 속에 등장한 표현을 함께 알아보고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 속 표현을 함께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서민갑부 폐업탈출 대작전에 등장한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방송에서는 주인공이 만든 돈가스를 맛본 진행자가 솔직한 평가를 전했는데요. 이거 튀기는 시간이 선생님, 이거 튀기는 시간이 1분 20초였어요. 1분 20초면은 튀김이 가지고 있는 수분이 날아가기에는 턱도 없는 시간. 오늘은 이 장면에 등장한 턱도 없다라는 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진행자가 돈가스를 시식하고 턱도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턱, 어떤 의미일까요? 네, 턱은 마땅히 그리해야 할 까닭이나 이치, 그만한 정도나 처지를 의미하는 의존명사인데요. 주로 없다와 함께 사용됩니다. 따라서 턱도 없다라고 하면 일정한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네, 그런데 턱도 없다와 같은 의미로 택도 없다라는 표현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의 택도 없다, 올바른 표준어 표현이 아닌 거죠? 네, 우리가 일상에서 택도 없다와 턱도 없다를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표준어를 사용하려면 턱도 없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네, 다음은 방송이나 언론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쉽게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어 단어의 우리말 대체어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텀블러한 냄새 제거는 베이킹소다가 좋다고 합니다. 물로만 헹군 텀블러, 세균이 득실득실하다고 합니다. 괜히 물도 더 맛있는 것 같고. 일회용 컵을 사용을 하지 말고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고 있죠. 네, 오늘 준비한 단어는 텀블러입니다. 먼저 텀블러의 정확한 뜻부터 알아볼까요? 네, 텀블러는 음료수를 마시는 데 쓰는 굽이나 손잡이가 없고 밑이 평평한 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네, 환경을 생각한다면 일회용 컵보다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텀블러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 표현도 알아볼까요? 네, 네, 국립국어원의 발표에 따르면 텀블러의 우리말 대체어는 바로 통컵입니다. 네, 그리고 올바른 우리말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채널A 프로그램에 등장한 발언 또는 자막 중 정확한 뜻을 알고 싶은 조어나 평소에 자주 헷갈리는 표현, 그리고 유래가 궁금한 단어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채널A 시청자마당 홈페이지에 우리말 제보 게시판을 이용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올바른 우리말을 통해 살펴본 두 가지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